해야지. 아 이거 뭐 하려고? 숙주네? 응, 쭈나물. 통통하니 아주 시골서 길와가지고 와서 통통해. 아 숙주가? 응, 요. 통하잖아. 그러네. 숙주가 콩나물 같이 곱네. 응, 이거 이제 설에 만두 많이 하잖아. 숙주 넣고? 응. 그러니까 이거 뭐 매끄만이 가지고 와서 풀어놔. 염색해야 되겠네. 염색하려고. 오늘 해야지. 예, 한 두 번 헹궈죠? 한 번 더 이제 헹궈요. 세 번. 세 번. 무슨 나물이고 세 번 헹궈줘야 돼. 저런 파란 나물도 아무리 자연에서 했다 그래도 이게 추리낼 게 많아. 또 약을 품었어도 몇 번 씻어야 되거든. 그래서 최소한 세 번은 씻어라. 숙주를 이 냄비에다 넣고 물을 조금 알맞게 부어줘. 그래야 소금을 뿌려줘야 돼. 데치는구나 살짝. 네, 네. 근데 숙주는 끓여야 돼. 안 데치기 아니 안 끓여서 쓰기도 하더라. 그거는 그냥 이제 찌개 할 때 아삭아삭하라고 그렇게 한 거야.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그렇게도 그냥 살짝 넣어서 먹잖아. 그래도 맛있어. 근데 여기다 물을 좀 부어줘야지. 나물이니까. 그걸 한 컵 정도? 그래가지고 이따 이 물에서 건지면 돼. 이제 아예 소금도 뿌려가지고. 그래야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은 소금을 뿌려줘야 비린내가 안 나. 소독도 되고. 어, 김이 나네. 이제. 김이 나면 된 건가? 이건 비린내가 이제 봐. 다 끓었어. 풀 나야지. 빨리 붓고 찬물에 해야지. 아삭아삭해. 그렇게 찬물로 헹궈서 물을 빼? 좀 물이 빼가지고 묻혀야 돼. 물기를 좀 빼야 돼. 꾹 눌러서? 좀 눌러서 부어가지고 묻혀야지. 그 간장, 국간장. 국간장을 하나 붓고 조금 더 해야 되겠다. 반 스푼 마늘, 파 아까 썰어놓은 거? 이제 참기름 그걸로 하나. 깨 이제 다 들어갔어. 이것만 실고추 이제 무치면 돼. 이건 쉬워. 이제 준비 과정이 이제 그래. 숙주도 사람한테 좋다 그러더라고. 근데 좀 빨리 상하지요? 이게 빨리 상해. 이게 간을 봐야지. 그 소금을 조금 쳐야 돼. 싱겁구나. 조금 싱겁네.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색깔이 죽지 않아. 하얀 거. 그렇지. 그러니까 소금을 살짝 쳐줘. 요 정도. 간장으로만 맞추면 까매지니까. 콩나물이고 숙주나물이고 무칠 때는 언제나 까매지면 보기 흉하니까. 하얀 색깔인데. 이제 됐어. 약간 싱거웠으니까 조금만 치면 돼. 됐어 이제. 아이 맛있겠다. 배가 불러서 못 먹겠네 아직. 배가 불러. 이따 이제 저녁에 먹어. 이렇게 쉽게 하잖아.